여자친구가 있는데 1박 2일로 좀 어떻게 한번 좀 재밌게 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? 소문 안 나게 좀 소문 안 나게. 아, 충분히 가능하죠. 어떻게 뭐 숙박부터 뭐 드시러 가셔도 이제 주인분께서 절대 약간 입 무거우신 분들로 쫙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펜션 주인분들이랑 굉장히 친해서 그냥 도착하면 뭐 해야 됩니까? 이제 고속에 도착을 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? 고속에 도착하시면 일단은 설악산 같은 데 가시면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선캡이랑 마스크는 기본 필수로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잘 묻어서 다닐 수 있어요. 일단 지금 하재숙 씨는 비밀 연애 데이트 코스를 잡고 있으시네요. 케이블카를 타셔도 쓰는 네, 거예요? 어머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햇볕을 다 가리고 다니시고 그러면 그 유명인들도 다 그걸 쓰고 같이 그럼요.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죠. 다 이걸 쓰고 있었지. 저랑 같이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시면 스쿠버 다이빙 다 가리고 찍으시고 아, 맞나요? 맞나요? 물속. 물속에서 한없이 손잡고 다니시고 야! 도루묵들만 알고 있는 거야. 도루묵들은 조심해야 돼. 도루묵들은 다 지들끼리 좀 다 얘기를 하는 거야. 하시면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배 떼어드릴게요. 도루묵하고 문어 아저씨만 주시면 되니까. 도루묵 아저씨. 이제 찌라시가 도는 거죠. 태평양 건너갈 적에. 맞아요. 도루묵 쪽에서 찌라시가 몇 개가 나오긴 하네요. 도루묵 씨. 어떻게 보면 주변에 행복을 또 전도하고 계시는 또 입장에서 슬기 씨가 행복하잖아요. 전도사님이네요.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? 철병의 이미지를 깨는 저 제보가 있네요.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. 조정석 씨랑 작품을 할 때 네. 키스신이 없어 아쉬웠다. 아이고 잘한다. 이게 또 뭐예요? 제가 조정석 선배님 예전부터 굉장히 같이 연기하고 싶어 했던 선배님이었는데 이번 오나의 귀신님이라는 작품에서 만났어요. 아 그래요? 제가 귀신인데 보영 언니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조정석 선배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. 기다릴만 하네요. 그러면. 근데 키스씬이 있어서 이제 보영 언니가 이제 키스씬을 먼저 찍으시고 보통 그런 거는 겹쳐지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있죠. 네, 네 맞아요. 저는 뒤에서 이제 박하사탕 먹고 준비하고 있었어요. 아 키스씬. 박하사탕을 먹어요? 그런 거할 때는? 계피 그런 거보다? 그렇지, 아무래도 네 조금 달콤한 거 젤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젤리 같은 거 먹을 때도 있고 많이 사탕이나 이런 거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오나의 귀신님 감독님이 또 굉장히 많이 안 찍으시는 걸로 유명하세요. 투샷을 끝내버리고 뭐 그런 감독님인데 이제 내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몸을 풀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길 풀어 입을 풀고 있었는데 감독님 너는 안 찍어도 돼? 이러고 컷하고 다음 씬으로 넘어가셔요. 아쉬웠던 기억. 아 이거 준비를 하고 있던 짱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요. 조정석 씨한테 행복하세요. 그럼 키스하세요 여러분. 잘하세요. 잘한다. 잘한다. 이분 좀 치워주세요. 너무 힘들어요. 역시 국방부 소개 씨 좀 하자. 아니 근데 강한우 씨께서